현정님, 무좀과 그리고 또 습진 증상도 많잖아요. 이 두 가지 증상이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쵸. 가렵고 빨갛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습진하고 무좀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진짜요? 네. 무좀이라는 거는 곰팡이 균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습진이라는 거는 알레르기성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아토피 피부염, 주부 습진, 지루 피부염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습진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피부 질환 연고를 처방받아서 볼 때요. 연고에 이제 증상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뭐 무좀, 뭐 알레르기성 습진, 뭐 가려움증에 뭐 발라라 이렇게 적혀 있던데 습진이랑 무좀이 두 개가 다른 것이라면은 같은 연고를 써도 되는 건지 약 성분이 어떤지도 또 궁금하네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나 그냥 발에 뭐 생겼다고 습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에서 아무 약이나 사서 습진약을 발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쓰면 일단은 가려움증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쓰게 되잖아요. 재발은 하고 또 생겼나 보다 그러고 또 바르고 이러다 보면 무좀균이 더 많이 서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잠행성 무좀이라고 하는 건데요. 잠행성 백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무좀균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바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점점 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에 바르는 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고 발라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 연고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은 닉네임 혜연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발 뒤꿈치에 비늘 모양의 각질이 엄청 두껍게 쌓여서 발이 마른 상태에서 버퍼로 미는데도 이게 제거가 안 되고 그나마 잠시 동안은 좀 매끈한데 조금만 지나면 금세 거칠어집니다. 근데 이게 무좀의 일종이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각질 아니에요? 각질 아니에요? 그냥 건조해서 갈라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목욕탕 가면 다들 밀고 있잖아요. 발 뒤꿈치.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무좀인데 저렇게 갈기만 한다. 무좀이라고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다 그냥 단순한 각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계속 재발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곽화형 무좀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무좀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 무좀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유형 곽화형 무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지간형 무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흔하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발가락 사이가 허옇게 돼서 막 가렵고 이런 경우 이렇게 습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간형 무좀이고 세 번째 유형은 수포형 무좀이에요.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면서 엄청 가렵고 막 뜯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수포형 무좀인데 그러니까 지간형하고 수포형은 이렇게 가려우니까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데 각화형은 목욕탕에서 맨날 문지르고 계세요. 병원을 안 오세요. 그래서 평생 달고 삽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두면 수포형, 지간형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